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은 아마 저 영상하고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만약 영상을 볼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글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르치다면 많은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 블로그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물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지금 현재 한 11년 정도, 12년, 예, 12년 정도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블로그는 제 삶하고 계속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제 블로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블로그를 통해서 책도 썼고, 지금 강의도 할수 있고, 또 교육 서비스를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로그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기회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로그를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블로그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들은 아마 요세 가지 정도 된 것은 물론 이제 더 많은 블로그들이 현재는 블로그 형태들, 예, 이제 플랫폼들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밋 같은 경우들, 요즘 블록체인하고 또 관련된 그런 블로그들이 있는데 우선은 조금 정통적인 블로그들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티스토리, 이런 블로그들이 있죠. 보통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IT 쪽에 조금 강점을 두었죠. IT 지식 쪽으로 했던 분들이 좀 티스토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좀 티스토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워드프레스하고 비슷한 그런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아마 IT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네이버 블로그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정통적으로요. 그래서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이제 파워 블로그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블로그에 많은 그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포스트라는 그런 플랫폼들을 또 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도 어차피 블로그하고 동일하게 플랫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브랜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 다음 쪽, 예, 카카오죠. 예, 카카오 쪽에서 밀고 있는 그런 작가, 예, 브런치 플랫폼인데요. 보통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페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이제 포스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우선은 만들었고, 요 브런치를 통해 가지고 글을 쓴다면은 이제 작가까지 갈수 있도록, 이게 저자가 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 더 편한 것들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브런치 쪽으로 좀 많이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조회수 때문입니다. 노출이죠, 노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면은 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네이버 블로그에서 올린 것만 네이버가 이제 검색이 될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폐쇄적이면 폐쇄적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글을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해서 올리면은 네이버,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카오가 우리가 이제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털 사이트처럼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보면은 채널 사이트 아마 많이 보이시죠? 그 카카오 채널 사이트에 글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이트에 메인 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굉장히 폭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거가 제일 많이 조회가 된 것이 약한 10만 개 조회수 정도, 10만 조회수. 근데 그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성과인 것이죠. 네이버는 거의 그런 적이 많이 없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정도 네, 찍다가 이제 쭉 내려가는 건데,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끔씩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 우리가 다음에 소개가 되면서 갑자기 조회수가 또 폭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보냐라는 거에 따라서 점점 이제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런치, 조그만 이제 블로그를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브런치에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브런치도 같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하고 같이 하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에 좀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선은 블로그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들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작은 목표 단위로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개 정도 뭐 이렇게 많은 글들을 쓸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한개 정도 꾸준히 글을 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A4 용지 한 반절 정도 그렇게만 글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림으로 좀 채워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이거는 좀 글을 조금 더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좀긴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에 맞건 하루에 한개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개 정도는 꼬박꼬박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습관이 된 것이고,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뭐 10년 이상 동안에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개 정도는 꼭 올려야 한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저는 그런 습관들, 삶의 습관들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자신이 2개, 3개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하는 거, 블로그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글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하면 돼 거의 대부분 이제 공부하고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 자신이 책을 읽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험들을 에세이처럼 한다면은 더욱더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책도 많이 읽어야만이 뭔가 이제 이렇게 조합이 이게 융합이 되는 것이죠. 예, 경험과 같이 융합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자신의 에세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책을 하면은 자신이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에서 세번 정도 정리했던 것들을 누군가한테 공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목표를 두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이제 공부했던 것들, 어떠한 책들 한권 정도를 내가 읽겠다, 뭐 일주일에 한권 정도 읽겠다, 아니면 2주에 한권 정도 읽겠다, 이런 목표들이 생기는데 그 힘을 바로 이제 계속 적어 나가면서 끝까지 갈수 있는 목표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를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목표를 둬요. 큰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한달 정도 하거나 아니면 두달 정도 하다가 포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다가 그만두는 것들이 보통 이제 영어나 운동이죠. 요거 두 개는 매년마다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제 운동 같은 것도 계속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하고 있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헬스장 다닐 때도 하루에 조금씩 하잖아요. 1시간 아니면 1시간도 과다하면 30분 정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글도 똑같습니다.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작성하는 것도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하다 보면은 갑자기 컨텐츠가 많이 쌓이면서 자신이 목표한 대로 나는 이제 책을 다 읽으면은 마무리, 마침표를 딱 찍으면은 하나의 작은 목표들이 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목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자신이 원했던 그큰 목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과하고 이제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목표들에 도달하는 동안에는 많은 공부 습관들이 저절로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만약 두세 번씩 그것이 2주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은 2주 정도의 이제 습관이 들인 것이고요. 그거를 한세달 정도 지속이 되면은 누구든지 습관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저절로 몸에 이제 좀 배겨요. 그다음 그게 1년이 되고 뭐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 갑자기 모였던 것들이 하나의 책으로 또 발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블로그라는 거의 도구들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방문자들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보통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페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한달 정도 있으면은 막 방문 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죠. 예, 계속 늘어나고 어느 날은 갑자기 갑자기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뭐뭐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재미거든요. 재미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갔다가 조금 쭉 갔다가 이제 쭉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도 되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지 말고 여기에서 보통 많이 포기를 하시는데 이 방문자들이 조금 조금은 분명히 올라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정과 자신감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댓글 같은 거 달리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처음에 자신이 올렸던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큰 힘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다시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열정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했던 그런 목표들 보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서 그 반응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출판계입니다. 저가 바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는 블로그하고 카페에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렸어요. 학생 때도요. 학생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한 4개월 동안 작성한 것이 그냥 출판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프린트를 하니까 약한책두권 정도 수준 나오더라고요. 약한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A4로 뽑으니까요. 그래서 책두권 정도의 원고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학생 때 아무렇게나 정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책으로 쓰는 아직은 못 썼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습관이 들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1년 단위로 쓰다 보니까 그 1년 단위로 쓰였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책한 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유튜브로 계속 공유했던 것들이 벌써 이제 이런 15분 정도의 강의를 했던 것들이 벌써 한 50회 정도 이상이 넘었어요. 50회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고 다시 원고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벌써 책한 권이 이제 원고가 작성이 됐거든요. 저는 요거를 잘또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책으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컨텐츠가 쌓이고 방문자 수도 많다 보면은 이 출판사들도 이제 검색을 하게 돼요. 보통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검색이 되고 이 사람이 블로거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주제도 자신이 그 출판사가 원했던 그런 컨셉이고 주제이고 그 다음에 글도 계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괜찮게 많이 잘 쓴다 라고 느껴지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로 많은 연락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출판사에서 한두 개 정도의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에게서 이게 제안들이 와요. 뭐 물론 이제 유튜브라는 것 지금은 현재는 유튜브라는 것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이쪽에서도 많이 찾아요. 이쪽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요즘 책들을 되게 많이 내고 있죠. 그런 이유가 어떻게든 뭐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블로그에다가 공개를 하냐, 글로써.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공개를 하냐. 요거의 차이지만은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학생일 때는 블로그를 먼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검색이 잘 되고 처음에 이제 조회수나 그런 것들이 반응이 좋은 것들이 이제 블로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쪽으로 글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직장에 가시면은 보고서 작성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나 이게 나의 글을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한테 음성이나 영상으로 정말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즐길 수 있다면은 당연히 유튜브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것을 업계에 있는 선배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블로그라는 것은요. 나이 정도까지 많이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네, 그 좋은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좋은 직장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블로그를 하면 좋은지 아닌지 그런 고민하기보다는 우선은 한번 해보시고 그 반응을 즐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